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록파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고 귀여운 청개구리 청이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 봄에 5월 달에 아주 작은 정말 제 손톱만한 아이로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키울 줄을 몰라서 그냥 화분 속에 있었던 그 장소 그대로 놓고 밖에서 화분들을 쭉 놔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지내왔었는데 지금 오늘이 10월 중순이잖아요. 벌써.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화분들을 안에다 다 들여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게를 출근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창문에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랬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저도 너무 귀엽고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어항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 자꾸 탈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어항 속에 들어오니까 애가 당황을 해가지고 혼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많이 당황을 했네요. 막 자꾸 탈출을 시도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짧게 이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집을 새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먹이도 준비를 못했고 집단장도 새로 하는 영상도 앞으로 찍으면서 너무 귀여운 청이라서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